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아마 그 위쪽까지 다 되셨으면 여기는 방법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변수 이름들 조금만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그 우선 성별로 그 영화들을 저장하고 있는 영화 평점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바이젠더 혹은 바이젠더 150. 바이젠더 150을 이용하시면 그 150건 이상의 리뷰를 받은 영화들만 추려지고요. 1683개의 영화들이 추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 남성들이 4.0 이상인 점수를 준 그런 영화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영화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컬럼으로? M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는 거예요. 바이 젠더 150에 무슨 컬럼? 이번에는 M이라고 하는 컬럼이에요. 여기에 값이 4.0 이상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278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여성도 아까 4.0 이상인 것만 찾으니까 여성은 279개. 여성은 279개가 있었고, 남성은 278개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네요. 개수는. 물론, 영화 제목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영화들이냐라고 하는 건좀 다를 거고요. 자, 여기에서 무엇만 선택하면 될까요? 인덱스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성들이 4.0 이상을 준 영화 제목들의 배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 제목은 모두 몇 개다? 278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죠. 어디다 저장을 하냐 하면 인덱스. 여기서 남성이니까 메이요 이렇게 할까요? 인덱스 메인. 남성들이 좋아하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얘를 찾은 목적은 뭐예요? 얘를 찾은 목적은 어디에서? 무비스. 위드 인덱스를 보면 이게 영화 총몇 개? 3883개의 영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장르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로케이션으로 무엇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IDX 메인을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전체 몇 개? 278개. 278개의 영화들인 거예요. 아메리칸 뷰티부터 뭐폰 브로커, 아스폴트 정글 뭐 이런 영화들까지 278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필름 누아르라고 하는 장르가 있군요. 네. 자, 이게 남성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장르들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까? 네. 자, 이것도 저장을 하죠. 메일, 무비스, 뭐 이런 식으로. 메일, 무비스. 무비스, 피메일 무비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를 메일, 무비스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남성들의 장르를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저는 변수 이름을 male, 장르, z라고 할게요. 문자열을 뽑아야 되죠. 어디서 male, movies의 무슨 컬럼? 장르스 컬럼. 장르스 컬럼에서 뽑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male, 장르, z. 에다가 extend를 하면 되죠. 무엇을 extend를 하면 되냐면 스플릿한 결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다음에 얘를 시리즈로 변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value count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pandas.series mail pandas. 이렇게 하시면 리스트를 시리즈로 변환해서 값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플러까지 해볼까요? 네, 장르즈. 몇 개의 장르다? 516개의 장르가 등장합니다. 여성 쪽에서는 몇 개의 장르가 등장했었죠? 여성에서는 511개의 장르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516개의 장르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많아졌죠. 영화 개수는 조금 줄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의 영화에 포함되어 있던 장르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매일 장르 카운트. 이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시리즈가 있으니까 매일 장르즈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failed count 그리고 위에서 몇 개? 10개를 선택하십니다. 실력해 볼까요? 네, 역시나 드라마 코미디가 제일 많이 나오는군요. 드라마, 코미디, 스릴러, 액션, 워가 있고요. 로맨스는 5위권으로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여성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스릴러, 액션, 워라고 하는 장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어요. 스릴러, 워, 액션. 로맨스보다 여성 쪽에서는 로맨스보다 아래쪽이었었죠. 로맨스보다 아래쪽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맨스보다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다음에 크라임, 사이파이, 미스터리, 필름 누아르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뮤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 있고요. 남성들 쪽에서는 필름 누아르라고 하는 장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이것도 다 플러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매일 장르 카운트의 values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매일 장르 카운트의 인덱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표시해 주시면 아마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거. 로맨스의 순위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요. 스릴러, 액션, 워가 순위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는 아예 빠져 있고요. 필름 누아르와 사이파이가 들어가 있네요. 여성 쪽에서 사이파이 없었죠. 뭐가 달라졌죠? 뭐 달라진 거를 보면 뮤지컬과 어드벤처가 있었군요. 미스터리, 크라임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여성 쪽에서는 뮤지컬과 어드벤처가 있었고 남성 쪽에서는 뮤지컬과 어드벤처는 빠져 있고요. 대신에 사이파이 영화와 필름 누아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아마 개봉되는 영화들 중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와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가장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 중에서 아까 4,000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4,000개 정도의 영화들 중에서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제일 많았지 않았나. 그래서 평점이 높은 영화들도 그 많은 영화들에서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그죠? 실제로 개봉되는 영화들 보면 드라마, 코미디, 혹은 뭐 액션, 이런 영화들이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사이파이나 판타지 영화도 좀 있을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필름 누아르는 요즘은 거의 없죠. 과거에는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영향 때문에 뭐 이런 장르들이 항상 순위권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순위권에 올라가 있는 영화들을 제외하고 나면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거죠. 남성들 쪽에서만 들어가는 어떤 장르들, 그 다음에 여성들 쪽에서만 들어가는 장르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쪽에서 순위가 좀 바뀐 장르들, 이런 장르들이 그 선호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장르가 선호도가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죠? 뭐 남성과 여성, 뭐 그런 식으로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요. 그래도 어떤 장르들은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표준 편차가 큰 영화들 찾았었었죠. 그 표준 편차가 큰 영화들은 어떤 장르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건 이상의 리뷰를 받은 영화들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겁니다. 150건 이상의 리뷰가 있는 영화들 중에서 평점 평균의 표준 편차. 평점의 표준 편차가 큰 영화 몇 개를 50개만 해볼까요? 평점의 표준 편차가 큰 영화 50개, 위에서 상위 50개의 장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평점의 표준 편차 큰 영화 상위 50개 장르들을 이것도 정렬을 하세요. 아마 장르가 50개니까, 영화가 50개니까 장르도 한 20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20개를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르 상위 5개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요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10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시간? 네, 우선 우리는 정렬을 해야 돼요. 바이 타이틀 15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sort values 값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기준이 되는 컬럼은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여기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내려와야 돼요.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내려와야 되니까 ascending, true가 아니라 false예요. ascending은 올라가다잖아요. 올라가다는 오름차순.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ascending, false. 기본값이 true예요. 네. false는 ascending 하지 않는다. 내려간다라는 뜻이죠. 내림차순. 자, 이렇게 하면 1.4, 1.3, 1.32, 1.31, 1.3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몇 개예요? 이게 1683개의 영화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몇 개만 뽑자. 표준 편차가 큰 영화 50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헤드 몇 개? 50개를 뽑으면 된다. 그 50개가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Plan 9 from Outer Space라는 영화에서부터 제일 밑에 뭐까지 있냐면 고질라까지 있네요. 이 고질라는 얼마 전에 개봉한 고질라가 아니고요. 1954년도에 개봉한 고질라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고질라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자, 이렇게 영화 50개를 찾았죠. 이 영화들의 무엇을 찾자? 인덱스를 찾자. 인덱스를 찾으면 이게 뭐가 돼요? 영화 제목이죠. 50개의 영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평점의 표준 편차가 큰 상위 50개의 영화 제목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인덱스까지 하는. 자, 제가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시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받고 데이터 프레임을 소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소트를 한 거에서 상위 50개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인덱스만 선택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점, 점, 점 하면서 연속해서 메서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얘를 먼저 출력을 해봤죠. 출력해보고서 메서드 호출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봤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점 찍고서 메서드를 호출해봤죠. 이런 식으로 단계단계 나가시면 돼요. 단계단계. 되셨습니까? 혹시 이 제목들 중에서 아실 만한 제목 있으세요? 저는 요거 알것 같고요. 텍사스 전기톱 살인도 알것 같고, 덤앤더머도 알것 같고요. 블레어 위치, 내추럴 본 킬러스도 알것 같아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모르겠고, 트랜스포머 알겠고요. 요건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모르겠고, 헬레이저는 제가, 아, 이거는 몰라요. 이레이저 헤드는 제가 알겠어요. 에비타라는 영화도 알겠고요. 등등등. 자. 얘네 이 제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제목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건 저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장르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르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 인덱스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인덱스 STD라고 할까요? 표준 편차 인덱스 뭐 이렇게. 변수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화 제목들 제대로 찾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인덱스를 어디다 이용을 할 거냐면 여기다 이용을 할 거예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있었잖아요. 얘는 아직 우리가 타이틀을 인덱스로 넣지 않은 거. 타이틀을 인덱스로 넣었던 게 무비스 위드 인덱스. 여기서 뭘쓸수 있냐면 로케이션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로케이션 그리고 인덱스 std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50개의 영화가 나올 거예요. 그 50개의 영화의 장르들은 코미디, 드라마, 코미디, 드라마, 사이파이, 드라마, 미스터리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요. 에러시를 사용하실 때 인덱스들과 함께 이렇게 장, 르즈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을 한꺼번에 쓰셔도 돼요. 그러면 컬럼만 뽑아주죠. 앞에 있는 건 인덱스, 뒤에 있는 건 컬럼이에요. 됐나요? 바로 폼을 사용하셔도 돼요. for s in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in 다음에 있는 게 list 아 series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 series에서 하나씩 꺼내면 그건 장르 하나 영화 하나의 장르가 된단 말이에요. 확실치 않으면 프린트를 해보세요. 하나만 프린트하고 브레이크를 먼저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영화의 장르란 말이에요. 되셨죠? 이 장르들을 스플릿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장르스라고만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장르스라고만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장르스에다가 익스텐드 추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s.split 무엇을 기준으로
타입트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장미스를 만들었고요. 판다스.시리즈로 바꿔주시면 밸류 카운트를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장미스를 출력해 볼까요? 몇 개의 장르가 나왔냐면 100개의 장르가 나왔어요. 100개의 장르. 102개죠, 정확하게는. 102개의 장르가 나왔고요. 호러, 사이파이, 호러, 코미디. 왠지 호러라고 하는 장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장르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요거 앞에 몇 개만 봐도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도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밸류 카운트 하시면 장르스 점 밸류 카운트. 102개가 있지만 102개가 있지만 서로 다른 영화들은 이렇게밖에 없네요. 코미디가 25번 나왔고요. 호러가 17번. 드라마도 많네요. 생각보다. 액션, 사이파이. 상위 5개를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스릴러라든가 칠드런 뮤지컬 등등등 이런 영화들이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 우리 5개만 뽑기로 했죠. 5개만. 코미디와 호러와 드라마와 액션과 사이파이 이런 영화들이 표준 편차가 큰.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호 좋다, 불호 좋지 않다가 갈리는, 많이 갈리는 영화들. 여기서도요. 드라마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그리고 코미디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들에서도 드라마나 코미디는 역시나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4,000개 영화 중에서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 코미디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워낙에 크단 말이에요. 조사해보면, 그건 조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그 뭐 남성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장르였었고, 여성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장르였었고, 지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장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르처럼 보이고요. 이제까지 잘 등장하지 않았던 장르들이 있죠. 호러라든가 뭐 사이파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영화들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를 변수로 저장하고 나서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래프는 뭐 막대 그래프나 뭐 그런 것들로 그리시면 되겠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걸 원했던 거예요. 잘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들을 더 해보시냐면, 연령대가 있었잖아요. 아마 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연령대별, 연령대별, 평점이 높은, 혹은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평점이 높은 영화 10개만 찾아본다거나, 뭐, 이 개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평점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거를 소트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화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뭐, 연령대별로 뭐, 4.0 이상의 점수를 받은 영화들이라든가, 혹은 조금 더 그 영화 개수를 줄여서 4.0은 4.0 이상이라고 하니까 뭐 200개 이상의 영화들이 등장했었잖아요. 뭐 평균이 뭐 4.3 이상이라든가
혹은 평균이 뭐4.2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만 조금만 늘려줘도 영화 개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연령대별 평점 평균 순위 뭐 이런 영화 제목들을 찾아본다거나 성별 연령대별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는 두 개를 다 성별 연령대별 평점 평균 뭐 상위 영화 제목들을 찾아본다거나 뭐 개수는 지정하지 않을게요. 이런 분석들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에이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직업별 뭐 직업에서도 뭐 아니면 직업별 직업 전체를 하기가 좀 뭐하면 관심 있는 직종 몇 개만 딱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거나 혹은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직종 직종별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거의 하루 정도 걸렸죠. 약간 좀 긴 호흡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1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거죠. 지금 저희가.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번 정리 한번 쭉 할게요. 저희 지금까지 했던 것들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파일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SQL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무비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고 레이팅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고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셀렉트를 해서 가지고 오니까 파일들이 세 개로 쪼개져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그 파일들을 각각 with CSV를 호출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마치 테이블 세 개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도 세 개를 만든 거죠.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레이팅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유저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랍니다. 자, 얘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프라이머리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면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의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키. 그게 뭐냐면 유저스에서는 유저 아이디. 무비스에서는 무비 아이디. 근데 레이팅스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요. 근데 유저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를 합치면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컬럼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생각할 수 있죠. 한 명의 유저는 하나의 영화에는 리뷰를 하나밖에 할 수가 없죠. 한 명의 유저가 한 개의 영화에 레이팅을 두 개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레이팅스의 프라이머리 키는 유저 아이디와 무비 아이디 두 개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프라이머리 키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겠다? 테이블들을 조인을 하겠다. 데이터 프레임을 머지를 하겠다. 그래서 머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생겨난 데이터 프레임이 뭐냐면 그게 DF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게. DF. 웨이팅에다가 무비를 머지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다시 유저스를 다시 한번 머지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웨이팅 타임스탬프 거기에다가 영화 제목, 장르 그리고 성별, 연령대, 직종 그 다음에 우편번호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100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죠. 여기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다룰 게 바로 이거예요. 시간 타입. 시간 타입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시간 타입별로, 시간별로 어떤 통계를 계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계열 분석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거예요. 타임스탬프가 그 중에 일종이고요. 이 100만 건의 리뷰라고 하는 게 그 몇 년치 자료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1년 동안 리뷰가 쌓여서 100만 건이 된 건지, 2년 동안 쌓여서 100만 건이 된 건지는 여기 숫자들을 날짜로 변환해 보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탐색들을 해봤어요. 탐색을 해보니까 뭐 평점은 3, 4, 5점이 제일 많더라. 라거나, 그 다음에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더라. 자, 이거 연령대 그래프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아래쪽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영화 제목들과 영화 장르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죠. 연령대가 너무 많으면 지금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구간이에요. 일곱 개의 구간인데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0대, 20대, 20대, 30대, 30대, 40대. 요 세 개의 구간만 가지고서 10대, 20대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20대, 30대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30대, 40대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요 세 개만이라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뭐 다른 것들은 개수가 좀 미미하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그 범위를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범위를 줄여라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카운트 플롯을 해보니까 그죠? 카운트 플롯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되셨죠? 그다음 남성 여성 비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종. 자, 직종도 전부 21개나 직종이 있었어요. 21개 직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은 거. 뭐 예를 들어서 0번이 좀 많죠. 4번이 좀 많죠. 7번도 많은 것 같고요. 1번하고 17번, 20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범위를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0번 직종이 좋아하는 영화들만 찾고, 4번 직종이 좋아하는 영화들만 찾고, 7번 직종이 좋아하는 영화들만 찾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비율이 많은 한 3개 직종 정도만 우리가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답 뭐예요? 그룹 바이 함수, 그룹 바이 컬럼 선택 함수, 다 이거예요. 혹은 피벗 테이블.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 변수별로 그룹을 지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평점이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이런 틀이에요. 그룹 바이 컬럼 이름이 하나나 두 개 혹은 세 개. 그 다음에 선택하는 컬럼 그리고 적용하는 통계 함수. 다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패턴이었고 뭐 그 다음에 뭐 value count, sort values, 뭐 head 다 이런 패턴들이었죠. 그리고 pivot 테이블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밑에 보시면 pivot 테이블로 만든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레이팅별로, 젠더별로, 죄송합니다. 타이틀별로, 젠더별로, 레이팅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죠. 피벗 테이블의 의미는, 피벗 테이블의 의미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별로, 젠더라고 하는 카테고리 변수별로, 레이팅이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라는 의미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들을 가지고서 영화 제목들을 찾고,
뭐 이리저리 뭐 분석들을 하고 그래서 나온 뭐 그래프들이었던 겁니다. 네, 정리가 좀 되세요? 패턴은 거의 다 비슷해요.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룹별로 통계를 계산하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그런 작업들인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하거나 그룹 바이 뭐 어떤 통계 함수를 적용하거나 그런 것들. 네.